세계 랭킹 2위 브라질 여자 배구 대표팀 사령탑이 도쿄올림픽 4강 한국전을 앞두고 김연경, 33, 상하이 광민, 경계령을 내렸습니다. 한국 브라질 준결승은 8월 6일 오후 9시부터 열립니다. 조제 호베르투 기마라니스, 이아제 호베르투, 67, 감독은 8월 5일 브라질 지상파 채널 TV 글로브가 방영한 인터뷰에서 경기를 잘하지 못하면 한국에 특별한 선수가 있다는 것을 바로 실감하게 될 것이라며 방심하면 김연경한테 당할 수 있음을 경고했습니다. 김연경은 2011-12 시즌 유럽 배구연맹, 세브, 챔피언스 리그인 런던 올림픽 MVP 득점왕을 석권하며 세계 최고로 인정받았습니다. 당시 소속팀 페네르바흐체, 터키, 사령탑이 바로 제 호베르투 감독입니다. 제 호베르투 감독은 2014 국제배구연맹, 피브, 월드그랑프리 최우수 지도자입니다. 한국을 만나서 도쿄올림픽 결승을 향한 쉬운 길에 접어들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한국은 플레이 속도가 빠르고 조직력과 수비가 좋다고 강조했습니다. 브라질은 지금 가시밭길에 와 있다. TV 글로브는 제 호베르투 감독은 도쿄올림픽 A조 1차전에서 세트스코어 3-0으로 이긴 후에도 경기 도중 뭔가 불안감을 느꼈다고 밝히는 등 한국을 경계해왔다고 전했습니다. 제 호베르투 감독은 도쿄올림픽 4강 상대가 정해지자 한국은 15위에 그친 2021 국제배구연맹 네이션스리그로 평가해선 안 되는 팀이라고 주변에 말했다는 것이 TV 글로브 설명입니다.